안녕하세요. 옷 림빠에게 물어봐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먼저 진행하기 전에 저도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피 카피! 냠냠! 그렇죠. 이 답을 하신 분들 댓글에다가 카피 카피! 냠냠! 이것을 띄워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 패밀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를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 거냐면, 어떤 분들이 이런 거죠. 바지 콕콕이나 티셔츠 콕콕으로 패턴을 얻었어요. 마음에 드는 옷이 샘플이 있어서 그걸로 콕콕을 해서 얻었는데, 애 옷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애가 컸어요. 근데 그 패턴은 못 써요. 작아서. 그럼 그 패턴을 다시 큰 패턴으로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고, 또 얼마 전에 림빠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문의해 주신 분 있죠. 왜 림빠가 파는 패턴은 77 이상이 없습니까? 라고 해서 가정주부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라고 그분 같은 분을 위해서도 그레이딩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그레이딩이라는 부분, 패턴을 기본 패턴, 55를 가지고 44를 만들고, 55를 가지고 66을 만들고, 66 가지고 77을 만드는 굉장한 기술인데, 그걸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레이딩 책을 보신 순간 여러분들 머리가 쥐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그레이딩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꿀팁을 쪼겠습니다. 카피 카피! 카피카피듬듬 그렇죠. 자, 먼저 그레이딩 품목을 먼저 볼게요. 제일 많은 게 스커트, 바지, 상의, 그죠? 요 세 가지 부분, 거기 플러스 하면은 상의의 소매 정도를 그레이딩 할 줄 알면은 모든 90% 정도의 그레이딩은 끝. 그러면 먼저 스커트 그레이딩 하는 방법을, 이런 여러분들이 어디선가를 패턴을 뜨셨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패턴을 구했거나 어디서 패턴을 구매했거나 이런 패턴, 기본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그레이딩을 설명드리기 전에 요 공식 하나만, 간단한 공식 하나만 외우고 진행할게요. 자, 가슴, 허리, 힙, 이게 편차라는 거예요. 요거를 외우셔야지 그레이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가슴, 허리, 힙은 2인치 편차. 이거예요. 5 사이즈 허리가 26이에요. 그럼 2인치 편차니까 허리가 66은 28이 되는 거예요. 77은 30이 되는 거고. 자, 5에서 44로 갈 때는 26에서 24가 되는 거. 이게 편차라고 해요. 늘어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는 얼마로 정해놓고 하겠다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가슴, 허리, 힙은 2인치. 2인치.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외우세요. 센치로 5cm. 근데 인치로 하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레이딩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외울게요. 상의에 설 때 어깨 품. 품이라는 거는 앞품, 등품. 어깨, 앞품, 등품. 자, 어깨 품은 2cm. 가슴, 허리, 힙은 2인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치와 센치 헷갈리지 마세요. 어깨와 품은 2cm, 1cm, 1cm 늘어난다. 어깨가 38이면 센치로, 어깨가 38인 5 사이즈가 66이 되면 40이 되고, 77이 되면 42가 되고, 44가 되면 36cm가 되는 거죠. 2cm다라는 거예요. 어깨 품은. 오케이? 지금 제가 여기 스커트 하나를 넣었는데, 스커트를 이제 패턴을 너무 모르는 분은 여기 어려우실 거예요. 스킵하세요. 나중에 다시 오셔서 다시 들어주셔도 되는데, 스커트 2인치니까 반인치, 반인치, 반인치 4개가 2인치예요. 그래서 스커트는 중심을 놓고 반인치를 키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5 사이즈에서 반인치를 키워서 나가면은 66이에요. 반인치 안으로 들어오면 얘는 44예요. 자,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중 이쪽을 기준으로 기준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그레이딩이 되는데 중 5에서 반인치씩 커지면 66이 되는 거고 반인치씩 작으면 4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은 4452678899 쭉 여러분들은 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장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 사이즈가 말랐다고 해서 키가 작고 뚱뚱하다고 해서 키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장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편차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묶는다고 그러는데 묶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심을 잡고 반인치 반인치씩을 커고 나가면은 스커트는 끝. 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지. 얼마 전에 제가 꾹꾹으로 패턴을 카피한 패턴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내가 지금 이 바지를 100으로, 남자 사이즈 100이에요. 근데, 95, 105를 만들고 싶어요. 이 바지에서. 자, 일단은 먼저 100 사이즈인 바지를 제가 대충 여기를 이렇게 카피를 해 볼게요. 자, 여기 옆에만 볼게요. 자, 자 바지는 자 기준인데 얘도 아까 스커트는 중심을 기준을 잡고 옆으로 뻗어갔는데 얘는 중심을 기준을 중심으로 잡을 거예요. 이 중심으로 얘를 중심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잡을 거예요. 잡고 가슴 허리 힙이 편차가 2인치라고 했죠. 허리 편차가 2인치라고 했으니까 자 아까 스쿼트는 중심에서 반인치로 쫙 밀어서 반인치로 됐는데 얘는 여기가 중심이니까 잠깐 4분의 1 자, 지금 제가 100 사이즈를 가지고 남자 사이즈 100 사이즈를 가지고 4분의 1을 옆으로 이동해서 얘가 105가 됐어요. 근데 4분의 1은 이쪽 갔으니까 4분의 1 이쪽도 와야 돼요. 4분의 1도 이쪽으로 와야지 되는데 자 하나 더 외울 게 생겼어요. 부리는 바지에서 부리는 4분의 1 나간 만큼 내려라. 부리는 나간 만큼 내려라. 외우세요. 꼭 이거 그거 학원에서 자 돼지꼬리 땡냐 외우세요. 뭐 우리 옛날에 학원에서 이랬던 분이 계시는데 자 무조건 외우는 건데 다시 정리해보면 가슴 허리 힙은 2인치인데 바지 부리는 자 여기 4분의 1 나갔고 여기 4분의 1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바지가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키울 건데 부리는 이게 부리예요. 바지 부리 앞부리와 뒷부리가 있는데 부리는 4분의 1 나간 만큼 내려라. 그럼 4분의 1 내려는 거죠. 그래서 내린 점하고 나간 만큼 내린 점하고 얘랑 연결시켜 주는 거야. 자 얘가 105가 됐는데 100에서 105가 됐는데 만약에 110을 나간다고 치면 잘 봐요. 나가 여기서 또 4분의 1이 또 나가야 되겠죠.
4분의 1이 나간 점에서, 나간 점, 105에서 나간 4분의 1 나간 만큼 내려라. 그러면 여기도 4분의 1이 나가고, 여기서 또 내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바지는 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바지 중심은 레진 기선 중심 잡는 부분을 중심이라고 잡고, 여기서 4분의 1 나가고, 여기서 4분의 1 나가서 합쳐서 2분의 1이 되라.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합쳐서 2인치 편차인데, 2인치 편차를 4개로 나눈 2분의 1인데, 거기서 또 반을 중심을 놓고 4분의 1, 4분의 1 나간다.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쭉 나가면 100, 105, 110이 쭉 나가는 거고, 안쪽으로도 4분의 1, 4분의 1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분의 3 나오는데, 부리는 미디가 점점 커져야지 되기 때문에 나간 만큼 또 그만큼 내려라. 이거예요. 바지가 여기가 있으면 4분의 1이, 자, 다음은 나간 만큼 내리는 거예요. 여기 나간 만큼 내리고, 자, 보면 여기서 부리가 여기서 이렇게 끝났는데, 부리가 이렇게 끝났는데 4분의 1 나가고 4분의 1 내리고 이 점, 4분의 1 여기서 4분의 1 나가고 내리고 이 점, 자, 100, 105, 11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부리는 뒷판도 마찬가지로 나간 만큼 내리는 거,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바지는 중심을 잡고 양쪽으로 4분의 1씩 뻗고, 그 다음에 부리는 나간 만큼 내리고, 이거예요. 어렵다고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다시 듣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해가 갈 때까지 가시는 거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님바가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거 여기 아시죠? 여기로 클릭하고 오셔서 직접 배우셔도 됩니다. 지방이나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고, 너무 답답하다, 뭔 말하는 거 쉽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시세요. 그러면 님바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스커트 바지는 이렇게 그레이딩이 된 거예요. 뒷판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뒷판도 이런 식으로 놓으면,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만 설명해 볼게요. 내가 100에서 100이 있어요. 100에서 양쪽으로 4분의 1이 키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4분의 1을 키웠어요. 그리고 부리를 4분의 1이 나갈 거예요. 자, 4분의 1 나가고, 나가서 4분의 1만큼 내려라. 그 점과 이 점이 연결해주면 된다. 그리고 내렸을 부분은 이렇게 그레이딩이 된다. 자, 얘는 100, 얘는 105가 이렇게 해서 그레이딩 되는 거예요. 옆에도 이제 4분의 1을 늘겠죠. 다시 스커트에서 설명하면, 스커트는 중심을 내가 여기라 놓고 그냥 반인치로 쫙 밀었어요. 자, 중심을 스커트도 얘에다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가도 돼요. 오케이? 가도 돼요. 자, 그런데 그거 4분의 3두 번 선 가니까 스커트는 중심에서 놓고 이렇게 해서 반인치 반인치 간 거고, 바지는 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적으로 밀기보다는 여기를 중심을 잡고 이렇게 벌려주라 라는 거예요. 끝. 자, 그러면 스커트 했고 바지 했고, 이번에는 상의 가볼게요. 상의, 제가 상의 원형을 한번 카피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처음에 외워야 되는 거 요거, 가슴 허리 힙은 편차가 2인치다, 어깨 품은 2cm다 라고 했죠. 그 말은, 자, 여기서 지금 이 패턴이
5예요. 5. 이 패턴이 5인데 제가 자 상의를 66으로 만들 거예요. 기준을 얘를 잡았어요. 이쪽을 기준. 기준하고 이쪽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쪽 기준 얘가 기준이니까 1로 2분의 1이 커지는 거예요. 이 패턴에서는. 기준 잡아서 2분의 1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자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평행하게 간 다음에 1cm를 얘랑 목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래 여기고 품은 이게 지금 품이에요. 품 1cm. 자 여기서 또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하나 진동은 요번에는 불이 바지할 때 부리는 얘기했죠. 요번에 진동은을 외우셔야 돼요. 진동은 나간 만큼 자 5에서 66만큼 반인치가 나갔어요. 2분의 1이 나간 만큼의 반을 내려라. 나간 만큼 진동은 나간 만큼 반을 내려라. 자 반인치 나갔으니까 4분의 1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이 점, 1cm 나간 점, 1cm 나간 점, 이 점을 세 개를 연결을 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66이 된 거예요. 자, 7744 한번 가볼까요? 44. 자, 요번에는 1cm가 안으로, 5에서 1cm가 안으로 들어오고, 품도 1cm가 안으로 들어오고, 진동은 5에서 반인치가 들어오고 들어온 데서 4분의 1이 올라가고 자 뭐가 됐던 이 정확하게 놓으면 자는 이렇게 그레이딩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 주니 여기도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직각이 이렇게 될 거고 이 세 점을 연결을 시켜 주니 44가 되더라. 자, 그러면 44566을 끝낸 거죠. 자, 이런 건데, 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크다 싶으면은 44 작으면은 작으면 살짝 키워주고, 한 8 조금씩 작으면은 내가 조금 크다 싶으면 이렇게 키워주세요. 얘가 몇으로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알아서 조금씩 늘리고 줄이면 돼요. 이 부분이 큰 건 없는데 정확한 거는 상의는 기준을 중심에다 잡고 밀어줘라. 스쿼트처럼 밀어주라. 어깨 품은 1cm를 표시하고 품은 2인치니까 반인치를 나가고 진동은 공식이죠? 진동은 나간 만큼의 반을 내려줘라. 들어온 만큼의 반을 올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소매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매. 자, 5 사이즈에서 소매도 마찬가지예요. 소매도 중심에서 내가 5에서 옆으로 66이 될 때 반인치씩 키우시는 거예요. 반인치씩 키우는데 소매통까지 반인치씩 1인치 너무 크기 때문에 소매통은 4분의 1 정도만 키워주시고 소매통은 여기가 반인치 반만 키워줘서 가시면 되고 그 대신 산은 나간 만큼의 반을 또 산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키웠으니 얘랑 살짝 크게 이렇게 4분의 1 정도 크게 해서 4분의 1 정도 올라간 데서 4분의 1 정도 키워서 이렇게 5에서 66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소매 부분을 정리하면 소매는 얘가 중심 항상 어디가 중심 양쪽으로 2분의 1, 2분의 1씩 나가줘라. 위로
나간 만큼의 반을 올려줘라. 4분의 1을 올려주고 4분의 1만큼 키워서 이렇게 소매가 그려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4분의 1 키워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스커트는 기준을 앞중심에서 잡고 여기서부터 밀어서 양쪽으로 반인치씩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사이즈를 그레이딩을 해라. 자, 바지는 중심을 레지킨선이라고 하는 거기를 기준으로 잡고 양쪽으로 4분의 1씩 나가고 바지 부리는 나간 만큼 그만큼 내려라. 자, 상의는 기준을 이 중심에 잡고 일로 나가는데 품을 2인치 편차니까 반인치씩 나가는데 어깨하고 품은 1cm씩만 나가라. 그래서 세인점을 연결하고 그 대신 진동은 나간 만큼의 반을 내려줘라. 만약에 진동을 품을 1인치를 나가면 오버핏에서 2인치를 나가면은 진동을 1인치를 내리는 거고 3인치를 나가면 1반을 내리는 거예요. 자, 나간 만큼의 반을 진동을 내려서 품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고. 자, 그레이딩은 소매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잡고 양쪽으로 반인치씩 나가고 그러니까 반인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편차가 2인치였을 때 반인치씩이 된 거였어요. 반인치씩 나가고 위로 산은 나간 만큼 반을 산으로 놓고 4분의 1씩 크게끔 그려주면 된다. 이게 그레이딩. 치수를 늘리고 줄이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안 간단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나마 줄이고 한 게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요 공식. 가슴 허리 힙은 2인치. 어깨 품은 2cm. 바지 부리는 나간 만큼 내려줘라. 진동은 나간 만큼 반만 내려줘라. 요 공식만 외우시면 모든 그레이딩은 이제 끝. 애들 편차는, 자, 사이즈에 대해서 편차가 좀 있어요. 어른들 편차는 2인치로 잡는데, 애들 편차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고, 애들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디다가 올려놓을까요? 요 밑에 부분에 제가 어딘가로 연결시켜줘서, 그 어린이 사이즈표와 어른들 사이즈 기준표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차도 제가 거기다가 써놓을게요. 자, 지금 제가 한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팁을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